맨날 환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만한 약 먹어도 안 죽습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스타 의사로 자리매김한 정신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심상치 않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하고 환자 수를 부풀려 진료비를 또 허위 청구하고 심지어 환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 내용 보도한 PD수첩의 박건식 팀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고 뭐 얼굴이 많이 알려졌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김현철 의사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이분이 국민들에게 유명해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배우 유아인 씨 이 사건일 겁니다. 네. 유아인 씨가 SNS에서 댓글을 단 분과 이렇게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애기 호박 이런 게 있었는데 김현철 정신과 의사가 대면 상담, 대면 진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아인 씨가 경조증에 걸려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조증이란 말은 가벼운 조증이란 뜻이고요.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현병 스펙트럼 증후군을 앓고 있다. 이렇게 또 어디 인터넷에 나와서 말을 했고요. 예. 또 그리고 뭐 종교 지도자 또는 뭐 이단으로 불리죠. 최태민 씨의 빙의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끊임없이 믿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거짓말을 하도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거짓을 진짜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걸려있다. 이런 말을 해서 막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여러 가지 파문을 일으키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예능 프로 방송에 나오고 파문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가 됐고요. 네. 이 병원은 대구에 있습니다만 전국 각지에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에도 나오고 그렇게 SNS 활동도 활발하게 네. 하면서 인기를 끌었는데 이 환자를 상대로 한 지금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네네. 현재 피해를 제보한 분이 두 명이고 또 뭐 추가로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제보 내용을 좀 들어보시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이 조금 더 설명드리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나는 환자 한 명을 보겠다 이런 말씀을 남기고 SNS에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환자와 소통하는 의사 굿닥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점심시간 점심도 그러면서 환자를 보고 또 근무 외 시간에도 SNS로 환자와 계속 상담을 주고받는 굿닥터로 알려져 있는데 저에게 온 제보는 다릅니다. 성범죄 관련된 제보였고요. 두 분인데 현재는 한 분은 일본으로 여행을 가자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환자입니다. 근데 정신과 의사를 믿으니까 일본까지 갔고요. 근데 호텔 방에서 잠이 들었다 깨보니까 옆에 김현철 씨가 누워 있었고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있고요. 이 이후에 계속 10여 차례 이상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고요. 다른 환자 한 명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환자 한 명은 먼저 좀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김현철 씨에게. 근데 이제 호감을 표시하자마자 바로 성관계를 갖자 이렇게 제안해서 호텔에서 갔고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진료실 등에서도 성관계를 가졌다. 이런 것이 이제 성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환자와 진료하는 의사, 특히 정신과에서는 이 전이 감정이라는 게 정상적인 진료 과정에서는 발생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전이 감정이라는 것 때문에 의사가 환자와 이렇게 가까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그 관계에서 보다 조심하고 엄격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이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환자가 아니라면 성인 남녀끼리 문제가 안 되죠. 문제는 환자와 정신과 의사의 관계이기 때문이고요. 그룸이라는 말이 동물의 그 털을 살살 쓰다듬어 주는 거거든요.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떤 정신적 지배관계를 가지는 것인데 정신과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우월적 지배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영역에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과 신도 관계라든지 미성년 청소년과 뭐 선생님, 교수님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서 그 우월적 지배관계 또는
이런 길들이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의존관계가 생기는데 그것을 네. 전이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료를 계속 받다 보면 자기의 모든 걸 털어놔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모든 걸 털어놓고 의지하다 보면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성적인 어떤 대상으로까지 생각을 한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신과 의사협회에서는 정신과 의사가 환자와 성접촉을 가지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성적 착취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자, 이 상대의 취약점을 노리고 길들여서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 유형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인데요. 이에 대해 김현철 원장은 뭐라고 해명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성관계는 합의에 의할 수 있고 비합의에 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자분이 당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맨날 이제 마지막에 항상 마지막에 해야 해요. 빼도 박도 못하게. 제가 집에 퇴근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분은 뭔가 일을 낼 것 같은 분위기였고 저는 그냥 있었는데 이제 강제로 당했죠. 원장님은 그냥 분위기를 자신이 성관계를 요구한 게 아니라 환자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진술조사 작성된 걸 보면 네. 그게 여러 차례 됐잖아요. 5회 이상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 여러 차례를 다 원장님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거는 진짜 당연하죠. 저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저렇게 진술을 했던 건가요? 좀 다른데 신경정신의학회 조사에서는 성관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네. 성관계 자체가 없었는데 없었다. 여성 환자가 망상장애, 애정망상에 사로잡혀서 마치 성관계를 가진 것처럼 주장한다고 말했고요. 거짓말을 했던 거네요. 예, 근데 경찰에서는 이제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저희 제작진을 만나서는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이번에는 입장을 더 바꿔서 여성 환자가 자기를 성폭행했다고 예.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다양하게 이제 입장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에서는 이미 3, 40년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의사와 환자가 맺고 나면 그 환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와 있다고 예. 하는데 그래서 엄격하게 금지돼 있고 법적 처벌까지 받은 사례도 있는 거죠. 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요. 상담을 하는 상담사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한국도 지금 상담사들이 기소가 꽤 많이 돼 있거든요. 상담을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저희가 다뤘던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판결문에서요. 그루밍 범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성범죄 의혹뿐만이 아닙니다. 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면 진료 없이 뭐 선심이라도 쓰듯이 이렇게 나눠주기도 했다. 이런 증언도 있는데 사실이라면 명백한 법 위반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이분이 방송 출연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명인들도 많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장소에서 여러 가지 적석에서 여러 가지 약을 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인류애면 왕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꾸준히 몇 개월을 가면 이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의료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처방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방송 내용 잠시 보시죠. 하고 그 에너지 음료를 같이 먹어도 되고 자기도 그렇게 먹는다고 했네요. 네. 같은 거 이만큼씩 쌓아놓고 그렇게 진료를 받았어요. 흔히 ADHD 치료제로 알려진 각성제 성분의 약입니다. 자칫 남용하면 돌연사의 위험까지 있는 각성제를 카페인 음료와 함께 먹으라며 권했다는 겁니다. 김 원장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런 얘기를 원장님께 들었다라고. 물론 한 3, 4년 치료받은 분들한테는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우스갯소리가 됩니까? 그 약을. 왜냐하면 4년 동안 TPD님이 죄송하지만 정신과 치료를 4년 동안 제대로 안 받아봤잖아요. 뭐 다 직장 가지고 의사 판사 다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뭐 이렇게 뭐지 유머로서 할 수 있는데
일반인인 제가 봐도 참 위험해 보이는 처방인데 우스갯소리다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김현철 씨 본인도 타인 명의로 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을 받아서 복용했다 이런 의혹도 있어요. 예, 저에게 제보했던 분들이 환자뿐만 아니라 그 병원에 근무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이분들이 김현철 원장이 아버지, 어머니 또는 가족의 이름으로 처방을 받아서 자신이 복용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국민건강보험을 허위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은 뭡니까? 예, 이게 저희들도 굉장히 크게 보는데 이 김현철 씨가 유튜브에도 또 자기 방송을 해요. 네. 그래서도 그렇고 하루에 100명 이상을 진료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혼자서요? 예.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정신과는 상담이 필요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100명이면 하루에 1분에 1명씩을 봐야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진료 기록부에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그 김현철 씨 병원 앞에 복도 CCTV를 확보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느 하루를 잡아서 보니까 오전 진료가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 이미 진료 기록부에는 50명을 진료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CCTV를 보면 김현철 원장이 들어간 다음에 10시까지는 한 명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직 직원들도 제보해서 계속 그 과다 청구, 과다 그 진료 기록부에 기재를 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과다 청구를 하는데 이건 명백히 의료법 위반이고요. 또 예. 국민의 혈세를 갈가먹는 행위입니다.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안이죠. 예. 자,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닌데 김현철 원장은 그래서 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최초로 제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네네. 이 의사 면허에는 뭐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이 지금 없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정신의학회는 학회입니다. 학회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고요. 의사 네. 면허는 보건복지부가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그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고요. 네. 그것도 증거 중에 하나가 검찰이 여성 환자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혐의 처분이죠. 네. 왜냐하면 이것을 그루밍 범죄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성인인 남녀가 네. 서로 자기 결정에 의해서 한 것을 범죄로 보기 힘들다는 아마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미 예.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에서는 그루밍 범죄를 판결문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김현철 씨 병원은 문전성 씨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PD수첩 박건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